여기는 방으로 흔들지 뭐 이런 거 종을 안 쳐도 나와. 자,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다. 내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어? 발에 땀 마를 날이 없고, 하다못해 가진 곳에 온갖 고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오셨다. 나 하나 못 부리려고 빨간 립스틱 하나 제대로 사서요? 입술에 칠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여자다 보니까 해본다고 해봤지만, 남편이 알아주기를 하나, 자식이 알아주기를 하나, 이거는 내가 모진 세월 내에 나의 죄인지 싶다. 지금 우리 엄마가 신당을 들어오셨는데 자식 때문에 왔죠. 거기서도 큰 자식, 어? 큰 자식이 이게 나랑 웬수인지 아니면 정말 찰떡궁합인지, 이게 왠지 모르게 나이는 찼는데 홍기가 돼서 우리 다 장남자 손이 나이가 차서 자기가 독립도 해봐야 되고 고지식함도 내려야 되고 무척이나 고집이 아집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그죠? 네. 응,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더 웃긴 건 이게 들은 척하면서도 사람 말을 안 들어. 그지? 네. 그 듣는 척 하면서도 얄미로운 소리만 해. 네.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데는 이유와 핑계가 무척이나 많아. 네. 그죠? 네. 거기에 하다못해 돈벌이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자남 자손이 좀 더 낫다. 네. 솔직히 나 안 줘도 돼. 우리 엄마 안 줘도 돼. 근데 이 장남 자손이 장남 노릇을 못하고 나서 저러고 있으니 미안해요. 근데 욕은 안 할게요, 요즘. 아, 괜찮습니다. 그냥 엄마 속풀이 하려고 나온 대로 얘기해도 되죠? 네. 이놈의 새끼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배은망덕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키워줘서 뒷바라해 줬으면 됐지. 금수저 은수저 아닌 게 그렇게 내가 죄인가? 우리 집안이 그래도 사지육신 멀쩡하게 자기네가 공부한다 그랬으면 우리 엄마가 노가다를 뛰든 파출부를 하세든 내가 뭔 짓이라도 가진 일을 해서라도 내 장남자도 키우고도 남았을 텐데. 네. 공부라고 진작에 지가 하는 거지 내가 안 시킨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자손이 지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 거야. 나를 닮았으면 무척이나 좋았을 텐데 저놈의 애비의 씨를 닮아서 저 지랄을 하고 돌아다니니. 어? 맞죠? 홍해. 네. 목소리 나오니까 해지라. 그래 신이 재밌어. 네. 이거는 내가 저 씨 도둑은 못 하나 싶고 확실하게 내 남편의 아들이 맞습니다 진짜 주장할 수 있을 정도야. 아우, 네네. 어? 그러다 보니 참 이 집안에서 살면서 아주 나 답답하고 나도 우울중에 갱년기 시절의 이미지라고 나도 늙어서 이제 어? 허리도 아플고 등골 뺏고 쉬어 죽겠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자니 더 집안에서 갑갑하고 답답해. 네. 길도 없어. 계획도 없다. 장남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재테크라도 하든 뭐를 하다 말아먹었으면 선생님은 어떡합니까 하는데 이 아이 자태는 멈춰있다. 방구석 안에 골방 안에 갇힌 격이요. 네. 엄마야. 어? 방구석은 현관문을 나가지를 않아 이놈의 새끼가. 어? 저 뭐에 씌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지가 우울하고 자기가 화병 그 와중에도 우울증이 화병이 있어 성질이. 응? 네. 못 부딪혀요. 부딪히면 내가 성질이 나도 내가 더 한스럽고 내가 더 서러워. 그래서 부딪히고 싶지 않아. 말을 하면 말을 귀똥으로도 듣지도 않아서. 어? 그러다 보니 그래도 내 자식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죠?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없고. 네. 아주 앙숙아닌 앙숙이 둘이 두 분이서. 네. 그죠? 네. 으르렁 으르렁 고양이와 개도 사이가 좋으면 잘 지낸다는데 이거는 진짜 투견장에서 투기견이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가 졌다. 네. 진 이유는 저 준 거다. 응? 근데 이 자식 같은 경우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 들어올 때 몇 달 바람이 들어온다. 집안에 엄마가 엄마도 내가 조상을 나몰라라 하실 분은 아니다. 네. 조상도 나몰라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네. 내 부모에 대한 효가 있고 시댁으로에 대한 또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가 있고. 네. 무척이나 없는 금전이지만 닦아서라도 가져다 드리고 뭐래도 챙겨야 됐고. 네. 그래야 되는데 요 우리 아드님이 조상의 줄력에서 내려오는 그 씨 거기서 복을 운을 받지를 못했어. 네. 그러다 보니 인간 혼자 살아가려다 보니 세상 풍파에 자기가 눌려진 인생에 자기가 생각했던 미래의 내가 적성에 직업관으로 가지를 못해놔서 이 자손이 우울증만 생기고 어?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꾸 주눅이 든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 그냥 마음 문을 닫고 또 두 눈을 닫았어. 그래서 너무 이 자손도 서럽다고 하고 있다 엄마야. 우리 엄마가 이 자식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임무당이 주시는 신령님의 말씀이 미안해요. 개놈 새끼래. 근데
그것도 내 자식인지라. 우리 엄마가 내 가슴을 치면서 여기 하다못해 뭐가 팍 하고 걸려서 여길 아무리 쳐도 내려가진 않아. 죄가 네. 내 가슴에 멍울만 들어. 네. 그래도 아파도 내 자식인지라 뭐라도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나이 먹고도 나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조금이라도 네가 뭐라도 해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 굳이 사람 노릇하고 또 처자를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가신다고 하신다며 또 내가 물신양면으로 내 며느리 잘해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자식이 결혼하면 나 같은 또 여자 인생이 나올 것 같고 결혼을 하면 왠지 그 며느리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주변 머리가 없고 능력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아서 응? 많이 막혔어요. 눈으로 가렸고 귀로 가렸고 또 마음도 가려놨어. 그러다 보니 오래 묵었어. 우리가 구미호도 모두 오래 묵은 것이 잘 나가기가 애군도 힘들어요. 네. 자 오래 묵은 찌든 때도 금방 빨고 금방 벗겨내면 됐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뭐 묵히고 뭐 묵히고 와서 이 아이는요 명다리를 엄마야 세 곳에 다 사주팔자를 팔아줘서 써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안한데 삼신의 벌전이 차에 있어서 뭔지 아시죠? 삼신의 벌전이란 자식이 내려간 게 있어. 어? 있죠? 자식이 내려간 게 있다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내려갔든 이 아빠 집안의 형제 일신에서 그 우리가 동자를 그리지 내가 동자기를 갖고 있는 게 괜히 있던 게 아니야. 동자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 거기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제명을 해서 태어나질 못하고 또 제명대로 태어났다가 생을 다 끝까지 건장하게 살지 못하고 그런 명줄이 짧은 그런 삼신의 벌전이 있어서 이 아이가 원래는 이 아이가요 엄마 선몽이 그죠? 꿈 해몽이, 그러니까 태몽이 네. 지하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엄마 자연 분만 하셨어요. 네, 네. 이 아이가 하늘의 아이예요. 하늘의 아이. 그래서 탯줄을 감고 나고 지성이 많이 필요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돌아서 탯줄이 완전히 목에 감고 나오면 죽잖아. 근데 이 아이가 조금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요. 많이 빌어서 써야 돼. 그게 소소하게나마 꾸준하게. 그래야 이 아이 사주팔자가 좀 풀려서 융통성 있고 유도리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한다 그러면 또 꽂히면 하는 아이야. 사람 미치게 하는 내 장남자 손이요. 안에서 아이의 적을 냅도 모르는데 어디서라도 꽂혀야 되는데 지금은 넉놓고 있고 맥놓고 있는 운의 맥인지라 사람이 기운이 안 좋으면 뭐 한의원 가서 맥을 짚죠. 지금 우리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맥을 짚으러 오셨단 말이야. 이 맥을 짚었을 때 이 아이는 하늘에 많이 바래서 빌어라. 어? 그리고 엄마가 뭔지는 난 모르겠지만 산소에 몇 달이 드러나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묘를 좀 건드리고 이런 것들 화장, 이장 이런 것들 건드렸던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아이한테 심하게 온 건 아닌데 아이가 귀인 발복이 없어서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처럼 살아를 갖고 있어. 솔직히 엄마 얘가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애예요. 돈을 없으면 벌어야 되고 있는 걸 갖고 재테크라고 능력을 가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차라리 장남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동생을 갖고 꾸중을 하고 나무라고 뭔가라도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참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얘라도 좀 나아서 얘도 고집스럽긴 하지만 얘라도 좀 나아서 그나마 우리 엄마가 위로를 바라가고 받고 살아를 갖고 계시대. 눈물진 세월이 많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눈물도 마르셨다. 응? 그래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으려고 무척이나 물신양면 어?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다 그렇지 세상 다 그렇지 하고 네네. 또 내가 나를 누르고 그런 내 자식들 키우고 또 시간 보내냐고 이 나이를 먹도록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2, 3년, 3, 4년 전부터 내 아들이 왜 저러는 줄 모르겠어. 그렇다고 이상한 사고는 안 쳐요 또 어? 돈 갖다가 누구네처럼 막 음주 가무를 하고 막 주식을 투자를 하고 이상한 데 갔다가 막 술 먹고 막 예명은 안 쳐 도박을 하고 근데 답답해서 융통성이 문을 좀 없어요.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더라도 지 혼자 갔다 그냥 월급 타고 오는 거야. 그리고 탓이 많다고 자기가 노력해서 어쨌든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먹을 것도 자꾸 뺏기는 형국인지라 이런 것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같은 경우는 조금 산소에 들은 바람 아이의 사주팔자에 들은 바람 진작에 좀 빌어주고 오셨으면 27까지 무척이나 이 정도까지의 상태는 아닐 텐데
그것을 엄마가 모르고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셨단다. 예. 엄마를 볼 적에 빌어가도 공주래. 조상을 볼 적에 우리가 흰색이 보이고 흰 꽃갈이 보이는 건 불사님 전에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전에 이렇게 많이 내가 그래도 시주공양이라도 쌀이라도 올리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 공줄들이 이어오지를 못하고 다 끊어져서 어? 자꾸 이렇게 형편이 나은 것도 같은데도 안 나은 것도 같고 그 이 정도면 밥 먹고 살잖아. 그런 형편이긴 하시다. 아이의 살을 조금은 풀어서 가주신다며 그래도 50 하나 먹고는 이 나이까지는 이렇게 살진 않으니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제일 힘든 건 43, 44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의 발악, 온 세상에 대한 발악, 스스로도 우울증이 들어오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복도 조금 복이 화가 되는 경향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뺏긴다 이 소린 거야. 그래서 아이가 우울증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형아동자, 형아동자라고 하고 들어오지. 자. 형아동자, 형아동자하고 들어와. 아이가 원래 둘이었어요? 아니, 중간에 유산이 한번 됐어요. 그죠. 자. 어쨌든 요 아이는 조금 풀어서 기도공덕으로라도 조금 이 4주 8자 이렇게 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소멸을 해주면서 그러고 가시면 100에서 빵으로는 못 가요. 절대적으로 이 나이 먹고는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어느 무당도. 그러나 10이 좋아진다면 20이 좋아진다면 플러스 10보다 마이너스 10이 오히려 좋겠죠. 더더더보다는 그래서 좀 소멸해서 자기가 용기를 얻고 기인도 얻고 융통성도 융통성 있는 사람 너무 나랑 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귀인 줄로 옆에다 갖다 붙여주면 그 기운으로 이 아이가 그래도 말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라고 하셔. 그 이유는 이 나이에도 잘못하면 엄마 백수의 시절이 시간이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시절이 너무나도 앞에 있어요. 이 찬함보다 아시겠죠? 좀 풀어 빌어 가셔야 되는 공주를 드려야 되는 자식입니다. 그러니 엄마랑도 화는 아닙니다. 그래도 장남이랑 기대도 있고 미안함도 엄마 사실상 있어. 찬함보다 아이 낳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순수한 그 마음이 있다 보니 또 자기가 자꾸 동생한테 밀리는 것 같고 엄마 바라보고 한 거 다 장남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못 해내는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무게가 10kg만 있어도 되는데 30kg가 등에 지고 있어서 그래도 이 30kg는 다 못 내려주더라도 10kg라도 내려준다면 아이가 가는 걸음에 인생길에 조금 가볍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쌓이는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1, 2년, 2, 3년 더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계획 속에서 나가야 지금 무턱대고 나가면 그건 사고입니다. 그러니 엄마 마음 조금 내리셔서 여태 찾았으니까 여태 참았으니까 내리셔서 자꾸 그렇게 아이를 빌어주다 보면 자기가 뭘 해볼까 뭘 해볼까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차남자손 차남자손은 어차피 올해 뭐 삼자의 아홉수예요. 어쨌든 삼자의 아홉수는 뭘 해도 맞습니다. 금전으로 무척이나 힘이 들어야 되고요. 힘든다는 건 못 먹고 살지나 얘 머리 영특한 아이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내가 개척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도 큰 아이들보다 아드님보단 둘째 아드님이 차남 아드님이 조금 더 금전의 복은 있습니다. 왜? 개척하거든. 왜? 융통성이 있거든. 왜? 자기가 뭔가 해더라도 비즈니스 적으로도 봤을 때도 괜찮거든.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괜찮거든. 네. 근데 아무튼 삼자는 아홉수 수절인지라 형님 사주풀이 할 때 이 아이도 사주풀이 해주신다면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돈이 한번 묶여버리면 또 이걸 만회하려고 또 가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가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장으로라고 표현한다면 하는 일, 업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하나가 조미 하나가 먹었어요. 조미 하나가 먹었다 좀 애로사항, 좀 근심, 쭉쭉쭉쭉쭉쭉 주구장창 쫙 풀려야 되는데 좀 풀릴만 하다가 조금 풀릴만 하다가 이거 이어서 이 운을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바톤 터치 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조금 운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손실, 왜 또 시간 싸움 요런 것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따지면 우리 장남의 부보다는 차남의 부가 더 있어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자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마워. 네. 어떻게 보면 기특해. 네. 그리고 웬만한 자식한테 내가 누가 안 되려고 손을 안 버리려고 그렇게 엄마가 살아를 가신답니다. 자, 아버지 건강이나 남편분 조금 건강에 이상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9수 시전, 3년 시전, 4년 네. 시전부터의 병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엄마야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가 남편 걱정하기도 지금 뒷바라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몸도 아픈데 이거는 자식까지 부딪히니 미쳐버려. 그래서 가와만사성이 되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것이 뭐 산바람, 몇 달 바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것들이 이 때와 되고 시가 되고 삼재팔란이 있고 아홉수가 있는 아빠도 아홉수 삼재팔란 그게 같이 바람이 불으니까 우리가 왜 이제 원 플러스 원, 네. 투 플러스 원처럼 같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병액이 들어오면서 집안이 조금은 흔들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터, 성주,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집안에서 부동산 갖고도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네. 누구야? 둘째. 둘째? 하는 일이 뭔데? 아, 그러니까 임대 사업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 나가다가. 그죠? 한 군데서 맥혀갖고. 아까도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신령님이. 네. 자. 성주바람이나 자꾸 턱바람이나 잡아라. 이 아이 돈벌 아이다. 이거를 멈출 아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갖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걸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멈출 일은 아니라고. 근데 그러다가 막아 끼고도 아까 제 시간이 걸리고 운이 조금 뒤로 멀리 가고 있고 괜히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서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쓸데없는 고집으로 내가 이것만 해 하려다가 성질에 흑! 해버리는 것 때문에 엄마 갔다가 또 없는 돈 이거 갖고 또 갖다 집어넣은 그것이 망할 수다. 그러니 막으셔. 막을 수 있는 바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니 그렇게 해서 막으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고 내 자식도 잘 되는 꼴을 봐야지. 그래도 누구 하나 아직까지는 지금 나이 먹어서 속색이는 거지. 그래도 초년 시절 청년 시절까진 그래도 나름대로 평범하게 아이들이 와줬어. 근데 집안에 재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엄마나 아버지나 물려받은 게 많지가 않아서 내 아이들이 하나는 멍충이가 돼 있고 하나는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저 기를 쓰고 발악을 쓰는 그게 가여워서라도 아이들한테 힘을 보태주시고 기운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작에 나와서 칠성임전에 명을 바라고 복을 바라시고 오셨었어야 되는데 지금만 와서 물 한 잔 한 그릇 떠놓고 칠성님을 바라보고 빌어 가기에는 너무너무 엄마 혼자 힘이 버거운 기운의 기도 공주리니 산바람 몇달바람 잡으시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주팔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린아이 같아요. 장남이 못된 거 따지면 솔직히 둘째가 더 못돼서 야박한 거를 따지면요. 그래도 지 노릇을 하니까 그걸 탓할 수가 없지만 얘가 너무 이 방구석에 잘못하면 갇힐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점점 생각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그럼 내 가슴 우리 엄마의 가슴에 멍만 듭니다. 그러니 며느리자도 보고 손주자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그게 바람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네. 자랑해야 되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집안이 진짜 우환이 들어왔나 아니면 죽은 조상 중에서 결혼 못하고 죽은 조상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마음이시라고 하셔. 그래서 산바람 막아가자. 몇 달 바람 막아가자. 화장 바람 막아가자. 이장 바람 막아가자. 그리고 자손에서 성주가 터에서도 바람이 들어와서 이 자식이 문서로다가 힘이 드는데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망하는 수의 길로 가서 금전이 투자가 된다. 그 바람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자그맣게나마 어디서라도 절이 됐든 우리 같은 곳에 이 아이를 삼재를 안 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삼재 풀이는 했거든요. 근데 삼재로만 막아갈 수 없고 아홉수까지 들어서 저희도 무당이지만 사사운 삼재 또 아홉수는 막아가지 못합니다. 꼭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게든 크게든 막게 가더라고요. 근데 더 작게 막아서 좀 구멍이 이만큼이 열렸으면 조금 더 막아주면 손실이나 손재나 마음의 상처가 그죠. 그리고 시리 또 상처, 상심 이런 것들이 조금 애군이 걷어지지 않을까. 아빠도 대수대명해서 남편분도 좀 병약을 물려서 살고 싶은 의지력이 의사떡, 치료떡 그래서 조금 살아보고 싶은 생기가 있게 집안을 조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왜 집안이 오래됐어? 그럼 고치잖아요. 비가 새 고치잖아요. 좀 이렇게 화장실에 하수구가 좀 막혀서 이렇게 됐어. 좀 고치잖아. 자.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고 저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엄마네 집안의 가중에 기운에
보수공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 점을 본 것 같아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잠깐만.